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수 심리가 10년 전 주택 시장의 침체기 수준으로 꺾였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67.9로 지난주보다 더 떨어졌습니다. 수급지수는 조사기간 내 상대 비교지만 단순 수치만 보면 2012년 8월 첫 주 이후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. 매매 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서울 아파트 수급지수는 작년 11월 셋째 주 조사에서 99.6을 기록하며 기준선 밑으로 떨어진 뒤 1년째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은 매수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집이 팔리지 않자 매도인들이 임대로 다시 돌리면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은 총 8만 건을 돌파했습니다. 특히 전세는 열흘 전에 비해 3.7% 늘며 월세 증가율을 앞질렀습니다.